자, 계속해서 또 모두 스타일의 곡을 하나 또 준비해 볼게요. 이번에는요, 펑키 스타일입니다. G 마이너 펑키인데요. 이것도 그러니까 G 마이너 코드니까 도리안 스케일이 주가 되겠죠. 이것도 아마 계속 반복되는 곡이기 때문에 블루스적인 색깔을 넣어주면 참 좋아요. 네. 물론 뭐 도리안 스케일 하나만 가지고 해도 됩니다. 이것은 두 마디 두 마디가 갈 거예요, 아마. 그러다 중간에 뭐 조금 변하는 코드가 있는데 상관없어요. 그냥 그 도리안 스케일로 우선 하시면 돼요. G 마이너 두 마디와 C7이 두 마디가 계속 돌아갑니다. 그러니까 G 도리안 스케일로 그냥 연주하면 돼요. 도리안 스케일에 4도 7, 그러니까 G 마이너 도리안인데 G 마이너의 4도 C7. 그러니까 솔라 시 프렛 도레미파 이렇게 가잖아요. 근데 C7부터 하면 도레미파 솔라 뭐시 프렛 도뭐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. 그래서 시작하는 위치만 다르지 G 마이너 도리안 스케일이에요. 뭐 이런 얘기 안 해도 아마 다 아실 것 같은데 그래도 노심초사 얘기합니다. 그러면 G 마이너 두 마디, C7 두 마디가 계속 반복되는 네, 그 코드. 자, 이번에는 펑키 스타일입니다. 한번 해보자고요. 네.